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궁금한 점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종목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또 조합을 이뤄보도록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스마트하게 종목들을 5개씩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이 종목 어떤 것들을 오늘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공개합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입니다. 이마트, 휴비츠, 카카오게임즈, KB금융, 쿠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성훈 과장의 픽도 볼까요? LG이노텍, JVM, 세아베스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프리카TV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자유님이 차 소장님, 이 과장님, 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오늘 조합도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빠르게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라볼까요? 예, 이마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요? 이마트가 지난주에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재료가 나왔죠. 네. 휴가 다녀오셨는데 커피라도 한잔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커피를 가시다. 가면 스타벅스? 스타벅스죠. 예, 그렇죠. 역시 잘 말씀하셨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인수를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했다라는 그렇죠.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게 이제 미국의 본사 지분이 50% 있었고요. 우리나라 신세계그룹이 51%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총 나머지 부분에서 67.5%를 신세계그룹이 총 인수 금액이 됐고 그렇죠. 나머지를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종속성이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체 스타벅스 중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위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뭐 건물마다 있죠. 스타벅스가 있는 그런 그렇죠. 비중인데 지금 현재 미국보다 스타벅스를 좀 싸게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스타벅스 PER이 약 30배 중반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략 한 10배 중반 정도로 가져왔다라는 그러한 언론계의 전언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런 게 있었죠. 상장 얘기가 살짝 언론에 거론이 한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투자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살래, 이마트 살래 그러면 저는 이마트가 낫다. 지금부터라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의 상장 얘기까지 나올 게 물론 이제 뭐 당장 오늘 내에 상장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마트에 대한 높은 가치를 보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이마트로 차용주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로 자유님이 이마트 자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영불사조님도 스타벅스 커피는 좋아하지 않지만 주식은 참 좋죠. 라고 네.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스타벅스 코리아로 우리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분명히 이것의 수혜는 이마트가 가져갈 테니까 그렇죠. 미리 투자해보는 것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LG이노텍. LG이노텍이요? 네, 말씀드리고 우선 지난주에 그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는 좀 반응을 좀 하기가 좀 약간 힘든 좀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선 그 전체적으로 지금 IT 업체들에 대한 이 하반기 때 뭐 반도체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계속 LG이노텍의 서프라이즈 실적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좀 못 옮기는 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기는 좀 이 시기를 좀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주가에 대한 재평가 구간에 오는 걸 대비해서 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전에도 약간의 그 2분기 때가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학솔루션 쪽에서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LG이노텍에 대한 어떤
본업에 대한 사업 부분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봤을 때도 뭐 5G나 여러 가지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 주 사이에 그 통신 관련 장비 업체들에 대한 또 5G 관련주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LG이노텍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실적 부분은 2분기에 이어서도 더 이상 나올 가능성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영업이 1,519억을 발표했는데 지금 3분기 때는 최대 2,7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긴 호흡으로 한번 좀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까지 이성훈 과장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3분기에 실적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서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이것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역시 오늘도 하락 출발합니다. 0.34% 하락하면서 3,38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과 이런 상황, 중국에서의 이 중국 내 기업들의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26,05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엇갈린 이 중국 쪽 시장의 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소개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예, 휴비치라는 종목인데요. 휴비치요? 안경을 저처럼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안경점을 가시던 안과를 가시던 눈을 이제 먼저 재는데 그 검안기가 바로 휴비치라는 그 기계를 사용을 하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오늘도 한 2%대 지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좋은 종목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들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이성훈 과장님 말씀하신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휴비치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안 하거든요. 몇몇 증권사에서만 이제 커버리지 한다는 게 이제 리포트를 낸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것들이 오히려 소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똘똘한 소형주 같은 경우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특히 휴비치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넓혀갔습니다. 물론 하이엔드급은 뭐 일본 기계가 차지한다 한다라도 미드랜드급에서는 우리나라 휴비치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구사하고 있다. 휴비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박이 난다. 옛날 이쑤시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휴비치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휴비치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견실한 이 중소기업, 중소형주들도 잘 고르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휴비치 한번 잘 참고해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JVM. JVM이요? 네. 뭐 JVM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제약바이오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땐 소프트웨어 기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조제어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한미화품 계열사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런 생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가속화하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제약바이오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교체 주기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수록 이 JVM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JVM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노후와 교체 주기가 좀 맞물렸을 때 실적에 대한 폭발력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네. 이번에 영업익률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12%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지금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6.8%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두 자릿수의 영업익률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서 하반기 때도 이런 영업익률 두 자릿수는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 교체 주기가 좀 빠르게 도래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없습니다.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약에 대한 조제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JVM에 대한 관심을 오늘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됩니다. 좋습니다. JVM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리 켈빈 님께서 유튜브에 회사가 적자가 나서 휴가비도 못 받는데 휴가비 벌게 좋은 종목 좀 알려주세요 라고 두 분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을 써주세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카카오 게임즈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뭐 카카오 게임즈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온 것은 오늘 크래프톤 상장과 관련, 크래프톤 공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크래프톤 공모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카카오뱅크에서 상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쯤이면 이제 크래프톤의 어떤 상장 일정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과연 그랬을 때 카카오 게임즈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미리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컴투스만 좀 플러스를 좀 내고 있고 나머지 오늘 엔터주들은 좀 강한데요. 게임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네요. 뭐 여러 이유들을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대어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시총 2위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당장 뭐 기관들이 크래프톤을 편입을 시켜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밸류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게임 업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신 입장에서 보면 일정 비중을 항상 가져가야 되는 그런 주요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크래프톤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카카오 게임즈를 과연 지금과 같은 비중을 들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수급이 다소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오딘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 크래프톤 상장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이 될 텐데 이것에 대비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을 미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고독한 여우님께서 카카오 게임즈 수익 실현했는데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다시 들어가면 꼭 물리던데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꼭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독한 여우님 잘 챙겨 들어주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이요? 네, 우선 2분기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한 938억 나왔는데 이렇게 사상 최고 시점 나왔는데도 주가는 지금 반응을 좀 못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먼저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올해 1월 초에 그 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만 원대로 지금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주가 거의 지금 조정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차익이나 그리고 약간 쉬어가는 과정을 좀 거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세아베스틸은 이제 특수강 쪽에서는 이 자회사죠. 이 종속회사는 세화, 창원, 특수관과 함께 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뭐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역시 뭐 자동차나 전반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졌던 점도 이런 실적에 대한 폭발력을 좀 준 부분이고요. 하반기 때는 제가 왜 다시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냐.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경우가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중국이 이제 철강 쪽에서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제품보다도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좀 우위에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광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어떤 독점적 지위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정할 수도 있으니까 네. 관심 기업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베스틸까지 이서훈 과장의 세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예, KB금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오늘 5만 한 500원 부근에서 좀 뭐 일단 5만 1000 400원까지 갔던 게 1000원 정도의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이라면 조금 나름대로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이제 오늘까지 바닥을 잡으면 단기 3 바닥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5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불안정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은행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호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비이자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배당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좀 각을 일정 부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에서는 배당에 대한 어떤 또 일정 부분을 좀 제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배당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당장 배당 확대를 2분기 때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정도의 가격대 높은 배당 성향까지 유지하게 된다면 현재 지금 25% 넘는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의 25%를 넘게 배당할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보다는 더 은행 이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형 그 기업이 지금 됐다 은행주 같은 경우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인 KB금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용주 소장님은 금융주 중에 탑픽으로 KB금융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편입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유님께서 유튜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가격을 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요? 예, 뭐 이것저것 재다 보면 못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어떤 그 이벤트에 걸려가지고 시가총액 작은 그런 기업들이 기업이 아닌 걸 본다고 하면은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죠. 하지만 어떤 주가에 대한 계단식에 계단식보다도 우상향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런 기류에 한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 어떤 1공장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에 약간의 그 마이너스 요소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털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3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재무적인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다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봤을 땐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가볍게 좀 이 실적과 펀더멘탈에 맞출 수 있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mRNA 뭐 생산이나 이런 부분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안 좋은 부분은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유님께서 초집중해서 들으셨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간만에 너무 매수하고 싶네요. 민영 불사조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셨습니다. 실적 발표한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그동안 좀 불확실했던 것들을 좀 털어냈다라는 그런 의견.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삼성바이오 얘기했을 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역시 젊은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설명하는 사람의 차이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쿠콘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러니까 상반기 때 상장된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맥스처럼 따상상상을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상장과 동시에 시세를 좀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권회사 들어왔을 때 상장 종목 투자할 때 이제 배울 때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해라. 왜냐하면 일단 상장하는 날 시세 분출이 좀 나고 그다음에 기관성 매물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우량 기업 같은 경우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했고요. 차트도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쿠콘에 대한 전략, 신규 상장했지만 이제 재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견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우리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요? 네, 우선 많이 올랐는데. 아프리카 TV, 뭐 크리에이터에 의한 별풍선, 이거에 대한 이런 기업으로 좀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 완전 바뀌었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제 광고 어떤 플랫폼 회사로 지금 바뀌면서 이 아프리카 TV가 올해부터 주가 재평가를 받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적, 2분기 실적도 뭐 작년 대비해서 이 100% 늘어났다. 물론 이제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어떤 이제 불안한 요소는 많이 없어지면은 어떤 기업이든 주가에 대한 부분은 탄력 있게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만 조정은 거의 받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디지털 광고 플랫폼 회사로 바뀌었을 때의 전환 시점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아프리카 TV까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아프리카 TV 상승세까지 함께 올라타보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